고기 한 점 넣지 않고도 기가 막히는 맛 자랑하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? 소스에 들어가는 비법 재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는 달인을 따라 나선 제작진. 노랗게 잘 익어 단맛을 내는 늙은 호박과 달인이 정성스레 재배한 파와 양파. 그런데 특별한 재료는 언제 보여주실 건가요? 호박하고요, 양파하고요, 파. 이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죠? 이 끝이에요? 예, 끝입니다. 이 끝이에요? 예. 그럼 안 들어가요? 예, 끝입니다. 고기보다 그 늙은 호박이 그 담백한 맛을 더 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호박을 넣어요. 평범한 재료들로 최고의 맛을 선보이는 고정자 달인과 김세경 달인. 세 가지 채소에 춘장을 넣고 잘 저어주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딱 짜장이 나오죠. 끓이는 거예요? 예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짜장면 조리법이라고 하면 가진 채소와 춘장을 넣고 센 불로 기름에 볶아내는 것이 정석. 그렇죠? 바로 요 모습. 하지만 두 달인의 짜장면 조리법은 조금 다릅니다. 세 가지 채소를 넣고 이렇게 커다란 솥에 푹 끓여내는 것이 특징인데요. 평범한 짜장 소스는 가라! 이제껏 볼 수 없었던 달인만의 차별화된 짜장 소스가 완성됩니다. 맛있게 됩니까? 중국집에 쓰는 팬 안 써요, 여기는? 우리 집? 네. 팬 같은 게 뭐 이거 담아주는 거? 아니, 아니. 그 중화팬 있잖아요, 중화팬. 뭔 소리요? 중화팬? 그, 그거 아니가지고. 모르세요? 혼란하나? 요리하는 거 있어요. 네, 제 집은 중화팬 사용 안 합니다. 사용 안 해요? 예. 그러면? 네, 일반 그냥 끓이는 짜장이기 때문에 중화팬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. 중화팬 사용 안 해보셨어요? 예, 사용 안 해봤어요. 한 번도? 예. 일반적인 조리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조리법,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일반 짜장은 면을 들었을 때 기름에 묻어나가지고 다 흐르거든요. 근데 저희 짜장은 딱 들었을 때 면이 같이 장하고 같이 붙어 나오거든요. 그게 특징이죠. 제작진, 확인 안 해볼 수가 없겠죠? 일단 같은 양의 면과 소스를 준비한 후 정해진 시간 동안 잘 섞일 수 있게 사정없이 비벼줍니다. 그런 후 크게 한 젓가락 들어보는데요. 일반 짜장면의 경우 볶을 때 사용한 기름 때문에 소스가 면에 깊숙이 배어들지 않는 반면 달인의 짜장면, 면과 소스가 한 몸을 이뤘습니다. 뿐만 아니라 오래 두어도 물기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게 대박의 비밀이에요?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 부분일 수도 있죠. 한 부분이에요, 그렇죠? 예, 특제가 소스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? 예, 그것은 빨리 알려주세요. 비밀입니다. 만들어 놓은 반죽은 금세 통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죽을 만들어낸다는 달인. 네. 장비가 뼈가지 보이는데? 몇년이 된 거예요? 아, 이거요? 네. 이게 지금 30년 됐어요. 30년이요? 네. 와. 오래된 반죽 기계에 밀가루와 물 부어주고 여기에 비밀 재료가 하나쯤 더 들어갈 것도 같은데? 찬물, 뜨거운 물, 그리고 소금 물. 그게 끝입니다. 반죽이요? 예. 그 외에는? 그 외에는 들어간 거 없습니다. 그게 끝이에요? 예. 더 안 들어가요? 예. 아, 그게 간단해요? 아, 간단하죠. 간단한데 비율을 잘 맞춰야만 진정한 반죽이 되는 겁니다. 3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제 역할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반죽기계에 돌아가고 문제없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? 땄을 때 거칠거칠하죠. 아, 이게 지금 반죽이 거의 다 됐다는 건 뜻입니다. 짜면 돼요? 드디어 찰진 반죽이 완성되고 이제 면발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어있다. 보셨습니까? 면발이 삶아지는 물이 어째 참 뭔가 좀 특이합니다. 일반 면을 삶아내는 생수와는 때깔부터가 다른데요. 이번엔 맛까지 보는 달인. 고정자 달인까지 나서시고 조금 연하다. 조금 더 풀어야겠다. 어디서 어떤 거예요? 여기. 어떤 거?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된장이. 오호, 집에서 담근 재래식 된장이었구만요. 근데 짜장면에 된장이 웬 말이요? 이게 우리 집 이게 짜장면 우리가 하는 비밀이야 이게. 된장이. 그럼.
그거 맛있잖아. 저 사람은 이걸 먹어야 준 거야.